보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말씀과 기도에 달려있다.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느 교회 가나 어느 목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 특별히 목회자 경우에는 말씀과 기도,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성도들 섬기는 그런 모든 일은 성도들 가운데 택한 사람들이 하고 이제부터 사도인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그 사역에만 전적으로 몰두하리라 해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몰두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참으로 어려운 주제예요. 왜 어렵냐? 이 안에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해갖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하기가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 나와 있는 그 사례가 그 사람 개인에게 적용되는 그런 사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끌어다가 우리에게 쓰면은 문제가 생길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의견이 있냐? 일단 양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 일단은 3시간, 4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게 목사들이 가르치거나 아니면 EM 바운즈의 무슨 뭐 기도 이런 거 피면은 무조건 3, 4시간 하루에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하루에 3시간 했고 무릎 꿇는 기도인 가서 뭐 보니까 하도 무릎을 꿇어갖고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들으면 그냥 주눅이 들죠. 아이고 어떻게 무릎을 꿇었길래 낙타무릎처럼 됐을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낙타들은 사람을 태우려면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야 사람을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무릎을 꿇었다 섰다 꿇었다 섰다 하니까 정말 그 무릎이 아주 딱딱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무릎을 꿇는 기도 그리스도인인가 하여튼 무슨 책 보면 낙타 무릎처럼 돼야 된다 해서 은혜를 엄청 받았다. 그런데 난 은혜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 어떻게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해요. 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단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것도 이제 하면은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도가복 18장 이제 과부의 기도. 해서 그냥 졸르면 된다 이제 해갖고 한 서너 시간씩 하루에 매일 같이 무릎 꿇고 그래서 1천 번째 또 해서 쫙 이제 돈 집어넣고 1천 번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면 뭐가 되는 걸로. 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가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까? 문자 그대로?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와서 계속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누가 점심 차려주고 누가 운전해주고 누가 피아노 치고 누가 설교하고 그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거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양으로 밀어붙이는데 교회 가면 무조건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야기도, 새벽기도, 누가복음 6장 12절 이제 가서 보면 한번 가서 보세요.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스타일로 얘기하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을 가져다 이제 대고 이제 철야기도하고 또 새벽기도를 몰아붙이거든요. 6장 12절 가서 보면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제가 복음서 다 찾아보니까 산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분께서 기도하신 건 여기 한 군데뿐이 없어요. 이거를 일반화해서 산에 가야 된다. 밤새도록 해야 된다. 새벽에 해야 된다. 이게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양으로. 뭔가 하여튼 지극정성으로 일단 산에 가서 나무를 한 그루 뽑고 새벽까지 밤새도록 이렇게 해서 요새 특새가 유행이라고 해요. 특새.
난 뭔지 몰랐더니 그게 특별 새벽 기도라 그러더라고. 특새에 가면 큰 복을 받는 걸로. 목사는 그게 가능해요. 특새하고 나서 집에 가서 두세 시간 자는데, 일반 성도들이 맨날 특새하면 어떻게 가서 회사 가서 일을 하고,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목사는 가능하다니까, 끝나고 자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매일 특별 무슨 새벽 기도하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거 일반 말로 해갖고는 이게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일단 시간이 밤새해도 시간 간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고 또 뭔가 하여튼 간에 살라살라 하고 나면 이 안에 것들이 이제 분출이 되니까 참 좋다. 그래서 또 그거 못하면은 뭔가 기도를 안한 것으로 그렇게 또 몰아붙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가 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나온다. 하, 이게 뜨겁고 효력 있으려니까 벌써 뜨겁고 효력하면 여러분, 아, 이게 양으로 일단 밀어붙여야 되는구나. 주여 삼창을 일단 뜨겁게 하고 주여 하고 세번 외친 다음에 뭘또 해야 이게 벌써 뜨겁고 효력 있는 걸로. 이러한 개념이 우리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다. 저는 기도가 상당히 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약해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아니까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내용의 그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그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최소한 이런 걸 갖추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뭘 가르친다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건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기도를 할거 아닙니까? 기도, 영어로는 pray. pray 한다고 얘기하고, 명사를 쓰면 prayer, prayer. 자, prayer는 뜻이 뭐냐 하면, 간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간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간청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내 사정을 들어주실 줄 알고 제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뭐 어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아버지가 여기 있고 우리 여기 김준호 형제가 여기 있고 여기 태연이가 여기 있는데 태연이 문제 생기면 아버지께 간청해야 들어주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딴거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창조물이 내 간절한 사정이 이거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들어달라고 할때 태연이가 지금 나이가 7살, 8살, 9살 이렇게 되면 아버지 마음에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떨 때그 달라는 거 보면 위험한 것도 달라 그러거든요. 뭐 폭죽도 사달라 그러고 이러면 그럼 아빠가 못 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애는 뭐든지 간청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이게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가서 간청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인든지 들고 가서 은혜의 왕좌 앞에 들고 가서 간청할 그런 권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아버지가 판단하는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제가 설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런 행위가 기도하는 그런 행위다. 그러니까 이교도들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해요. 저 불교하는 사람들도 다 기도하잖아요. 천주교인들 다 가서 마리아한테 기도하거든요. 부처한테 기도하고 왜 그래요? 그 사람들도 나는 연약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간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 간청을 들어주시는 그분에게 기도가 달려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리한테 하고 어떤 사람은 돌덩어리한테 가서 한단 말이에요. 이걸 좀 들어달라 그러고 새덩어리한테 하고 새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예? 올해 호랑이 해니까 또 하얀 호랑이 만들어 놓고 그 빈다 그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믿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다. 왜? 간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얘기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 누구냐 하는 그 확신이 없는 상태에 기도하면 헛소리, 공중에다 헛소리 한 거나 마찬가지다.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실 것인가 이걸 확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람의 의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잘 들으세요. 불교도들도 엄청 기도해요. 마리아 섬기는 사람들 가서 봐 하루 종일 묵주 들고 마리아하고 중두하는 거 가서 봐 나무아미 타불을 2시간, 3시간, 10시까지 간다니까. 그 지극정성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자기의 의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기도를 10시간 했다 3시간 했다가 나오면 그거는 이미 말짱 헛일이다. 기도를 5초로 해도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 사정을 아뢰는 그 자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말씀드리면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혼의 소원과 간청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알리라 그 얘기입니다. 알리라.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기도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예수님 만 번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체를 힘입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모든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의 그 인격 이 모든 것을 힘입어서 근데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내게 간구할 바를 알려주시는 대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내 혼의 소원이 이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시험 붙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직장 구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좋은 아내나 남편을 얻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시대마다 이렇게 그 안에 혼이 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표출이 될 수 있다. 그거 하는 건 얼마든지 자유예요.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아닌 것은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을 이렇게 빌려서 주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게 기도다. 그렇게 되니까 기도하려는 마음이 안 생기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를 하거나 뭘 하는데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뭐하러 기도를 하고 뭐하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내 사정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이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시작된 이후로 유대인들은 성막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또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장이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대기
희생물과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또 성경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시편 55편 17절, 다니엘 6장 10절 등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세 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다. 그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들어준다. 그런 거 없어요. 다니엘이 20하루 동안 기도했으니까 또 다니엘 21일 기도 그거 해야만 무슨 복이 오는 줄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나도 40일 하면 뭐가 되는 줄로 알고 그 쇼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몇 번 했어요? 네, 한 번 하신 거예요. 왜? 일생의 그 사역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금식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지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사는 가운데 40일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 외에도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아들, 딸들하고 또 부부끼리 그렇게 일반 업무를 하면서 길게 한 경우도 있고 짧게 한 경우도 있고 기도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세, 먼저 자세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기도는 뭐하라고요? 간청하는 거다. 간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돼야만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냐? 기도의 자세. 성경을 가서 보니까 성도든 열왕기상 8장 22절 가서 보면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렇게 돼 있고 창세기 24장 26절 가서 보니까 머리를 숙여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 22장 41절 가서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시편 4편 4절 같은 데 가서 보면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교리로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주방에서 설거지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서 있으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일이 생각이 나요. 서 있으면 잠자리에 누워서 5분이고 10분이고 오늘 지나간 일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그 기도를 하든 이 자세에는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말라기 가서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업무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8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잘 들어요.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 태도가 이 세상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지극정성한 정성으로 그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그 태도가,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심정이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거지. 뭐 오래 10분 했냐 20분 했냐 서서 했냐 앉아서 했냐 무릎을 꿇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무슨 예배를 드리든 정말 내가 대통령 앞에 나와서 이런 자세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거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 속 중심이 올바른 사람은 겉에 것도 올바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거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거 다음 장에 넘기면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7절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양에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이. 뭘 길게 3시간 했다 4시간 했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다. 아, 불교도들이 하는 거야. 저 종일 가서 돌덩어리 앞에 가서 이거 돌리면서 나무와미 탑을 3시간, 4시간씩 하는 거. 이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잘 들으세요.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 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그 태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거룩히 구별되길 원합니다. 이게 들어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좋아요. 1분 누워서 기도해도 좋아요. 뭐가 하나님의 것이 거룩히 구별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자세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해서 아버지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길 내가 원합니다. 내 뜻이 정말 아버지의 뜻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거 외에 나오는 게 우리의 일용할 빵,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그런 문제, 또 남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문제. 기도 안 하고 남들 용서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건 불가능한데 사람의 힘으로는. 저도 불가능해요. 어떤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그런 사람을 내 인간적인 힘으로 용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13절에 찬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다. 그렇죠? 예, 이와 같은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자세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또 마련을 해주셨어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줬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가서 보니까 이와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여기 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도 다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만 의지하진 말라. 이거는 나약한 그와 같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의 간청할 것을 아뢰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땅히 사실은 내가 뭘 기도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해주십시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해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기도를 못하면 불안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한 시간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서 너무 불안하다.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어휴, 이거 기도로 오늘 3시간을 못해서 이거 낙타 무릎이 깨지겠는데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특히 무슨 목사가 무슨 신통한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신통하는 거 있잖아요. 신하고 통하는 그게 신통이거든요. 그게 신통. 저는 신통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꾸 목사가 좀 기도해 주면 뭔가 될것 같이 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나는 불쌍하니까 해요. 불쌍하니까 하는데, 아이고, 저 양반이 좀 커야 될 텐데, 이게. 목사가 이거 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 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뭘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이미 불안해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어떻게 하라고? 짧게 기도해라. 짧게 하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자꾸 길게 하려고 그러니까 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삼국시대 무슨 역사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는 줄로 알고. 그래서 일반 교회 가면 장로님 기도하면 벌써 엘리야 나오면 저기 계시록까지 이제 가려면은 한참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나와서 뭘좀 달라고 하는데 일생을 읊어봐요. 거기 와서 아버지가 이때도 도와주셨고 이때도 도와주셨고 어쩌고 해서 여태까지 제가 왔습니다 하고 15분 동안 일생 이력을 다 낭독한 다음에 아버지 이번에 제가 요걸 좀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나가서 간구할 때 태민이는 어떻게 하니? MP3 갖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지금까지 뭘 해주고 뭘 해주고 뭘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오나? 이번에 저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뭐 기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아빠가 생각을 해보고 그건 많이 락 음악을 그러면 그거 안 되니까 이번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안 주는 거고. 이게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어서 좋은 음악 듣고 고전 음악도 듣고 찬송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아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하라고 아버지가 허락해 주실 거지. 뭘 잔뜩 나열을 하냐 그 얘기야. 뭘 잔뜩 나열할 필요가 없어. 그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짧게 기도하는 게 그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헛된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기본적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기도가 있어요. 개인 기도. 개인 기도에 하루에 5번은 기도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도준이부터 시작해서 다잘 들어야 돼요. 민철이도 그렇고. 첫 번째, 밥 먹을 때 3번은 기도를 해야 된다. 서연이 알아들었지? 밥 먹을 때 3번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때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읊으면 그러면 어려워진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기도만 해야 돼요. 알겠죠? 밥 먹을 때 개인 밥 먹을 땐 괜찮아요. 그 개인이 먹을 땐 5분 하든 10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교회나 이런 데서 대표로 다 식사 기도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 하고 그다음에 하면 아이스크림이 다 녹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상식. 그래서 우리 오늘 오후에 점심 식사 시간을 위해서 어느 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은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음식을 준비한 그 손길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걸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는 기도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식사기도.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식사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식사기도 때는 길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여러 개 바쁜 일과를 살다가 그래도 밥 먹을 때가 되니까 스탑을 하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저는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남이 보든 뭐 하든 하여튼 그 시간은 내가 따로 떼어놔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거 감사하고 내 아이들도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하고 뭐 하면서 잠깐 기도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지금 내가 애들에게만 얘기하는데 어른들 중에도 안 하는 사람이 창피해서 안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에 기상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취침 기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죽는 데서 살려주셨으니까 또 감사해서 또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또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부부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합니다. 제 아내는 따로 그렇게 기도하고 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루에 다섯 번 정도는 스탑을 해서 내 살던 그런 삶을 스탑을 하고 아주 기본 아시겠죠? 기본 다섯 번은 어쨌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할 때 또 울지 말라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해 선지전능하시고 뭐 이거부터 울지 말라 그게요. 헛된 반복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하다 그런 거야. 내 듣지도 않는 걸 뭐하러 자꾸 하나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형식을 갖춰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멸하시오며 하고 식사 시간마다 하면 하나님이 아이 불쌍하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수준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외에 미니멈 외에 자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청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가 누가 아프다 그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애가 속을 썩입니다.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어 꼬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기도가 있어요. 공적인 기도. 공적 기도에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어요. 예, 아침에 제가, 아니면 오후에 제가. 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기원의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 시작할 때 그 기도는 짧게 하는 거예요. 짧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온 정성과 이걸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심령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단하게 1, 2분. 아시겠죠? 예,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제 대표 기도가 있어요. 특히 오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대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를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우리 모든 이 민족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니까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나갈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 필요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될 거, 아이들 가르치는 거 또 마지막으로 설교를 전한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거는 상세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두루뭉실이 아니고 상세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기도할 것을 생각하고 적고 외워도 좋아요. 제가 참 기뻐하는 게 있어요. 우리 박춘인 어르신에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러면 그럼 우리 어르신이 제가 이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그랬더니 공원도 돌아다니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내일 내가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할 건가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와갖고, 어휴, 내가 오늘 대표기노구만. 이러면 그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은 공예배 이러한 대표기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처럼 준비해서 서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기 저 이름 적혀 있으니까, 어휴, 내가 이제 훌륭한 사람이 이게 됐나 보다. 대표기도를 하라 그러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뭐를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온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로 그래서 저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보시고 이것도 아이고 오늘 대표 기도한 사람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부분 이와 같은 것들을 지켜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대표 기도를 와서 보니까 그날인 걸 알았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되니까 공적인 그런 예배, 아침 예배, 오후 예배 그 기도하는 것은 책임이 막중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일이니까 대표 기도는 잘 해야 된다. 대표 식사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 대신에 짧게 해야 된다. 알겠죠? 짧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있단 말이에요. 금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서는 가능한 한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 물론 개인적으로 답답한 그런 사정에서 얼마든지 얘기해도 좋아요. 그 간청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여기 모인 사람이 20명, 30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 예를 들어 10분을 빼앗으면 30명이 모이면 300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인가, 공통적으로 내놓고 기도할 것인가, 거기서 간증을 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그런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다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공통으로 모일 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공통 집회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관해서 간증이 되거나 이런 거할 때는 이 이야기를 하거나 이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그것이 공통의 관심사가 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될때더 은혜가 된다. 개인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명이 30명이 얘기를 하면은 공통의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제일 좋은 것은 20명, 30명이 한마디라도 다 기도하는 것이 그게 좋다. 그게요. 왜 그러냐? 기도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공기도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한마디라도 짧게 어떤 한 문제를 놓고 하나 하나 두 가지 문제만 놓고 짧게 기도해라. 또 창세기부터 울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큰 소리 지를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모여서 머리 대놓고 하는데 거기서 왜큰 소리 지를 필요가 없잖아요. 산기도 하듯이 거기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크게 소리를 내나 적게 소리를 내나 다 아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한 심정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20명이든 30명이든 모이면은 기도하십시다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한 가지나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이 일을 당했으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의 그 오해가 이제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
저도 아직 이걸 좀 하고 싶어요. 뜨겁고 효력만 있으면 이 교회가 차고 넘칠 텐데, 그저 이렇게 뜨겁고 효력 있게 그냥 암 환자에게 탁 대면, 아우, 암 환자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교회는 순식간에 1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날 텐데, 이게. 자,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가 뭔가 한번 가서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찬송할 일과 기도할 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 용서받으리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기 15절의 그 문맥으로 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병은 죄하고 상관 있는 어떤 그런 병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병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죄, 병은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이 일이 임해서 모든 성도들이 알수 있어서 이건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거구나. 이거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그 다음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잘 들으세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그 말씀한 다음에 17절, 18절 엘리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까? 이걸 양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니까 자꾸 뭐만 생각이 나냐면 3년 6개월 했구나. 이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3년 6개월. 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요 고대로 접어두시고 열왕기상 17장 1절 가서 보겠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거주민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몇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얼마 동안 대언했어요? 30초. 잘 들으세요, 여러분. 30초 동안 기도한 거예요. 30초 동안 대언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어떻게 응답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지. 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잘 들으세요. 엘리야가 좀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엘리야가 지금 원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3년 반 이후에 비가 오게 할때그 대목은 열왕기상 18장에 또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내 자신을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대언자 엘리야가 가서 땅에 비가 있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니까 비가 온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해서 된 겁니까? 열심히 가서 산에 가서 나무 뽑으니까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핵심이 있는 거지. 엘리야는 그걸 가서 전하고 그대로 행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병자를 놓고 기도하든지, 어떤 아픈 사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 힘으로 이거 되질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 기도가, 양이 아니라 질인, 질을 추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효력 있고 뜨거운 그런 기도로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길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라 그러니까 전하는 거.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전하라 그러니까 다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다시 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기도의 성취를 기도 성취의 표준으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선정을 베풀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는데 병이 들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38장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 제가 선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을 해줬다 이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병 걸린 사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저도 그렇게 할지 몰라. 그렇게 할 겁니다. 병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처지가 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15년 동안 다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의 모든 나라를 다 공개하고 그 일로 인해서 바빌론에 대한 멸망이 더 신속하게 유다 땅에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으면 그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 같은 일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거나 해서 아플 때 내가 기도하는 거 교회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얼마든지 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반드시 이루어줘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도의 성취를 하나님께 강요하지는 말라 그 얘기입니다. 구약식 기도 가서 보면 느헤미야 13장 31절 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졌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사오니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구약식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했으니까 나를 좀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식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 다 구약식 기도입니다. 구약식 기도. 구약의 기도는 뭐냐면 종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종의 기도. 주인이 여기 있는데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나좀좀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종의 기도예요. 종의 기도.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약 시대 성도들의 표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기도예요? 내게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이게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가 세 번을 간청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때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오히려 은혜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하면 아들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기도. 그럼 무슨 예예요?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얘기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기도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왜 그래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이런 모든 문제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구약식 기도가 아니라 신약 시대의 아들의 기도를 드리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성숙해져야 되겠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받았다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다 여기 뭐가 들려왔다는 거거든요, 다. 이게 다 시험거리가 돼요. 시험거리. 그러니까 응답받았던 얘기하지 말고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뭐 풀렸다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건 괜찮은데 하여튼 응답 그러면 벌써 이게 통일이 돼 있어. 우리나라에는 아,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이 얘기한 걸로 이게 되니까 이게 곤란해요. 근데 응답받고 나서 얼마 지나면 응답이 안된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이런 건 괜찮은데 말 자체를 응답받았다는 그런 말은 그건 지금 다 오순절 교회에서 아주 점유해서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한 한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로 그거를 표현하지 않기로 그렇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규약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드릴게요. 기도는 지성이면 감성이다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고, 예, 오늘 오후에도 다시 이야기하는데,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핵심은, 예, 믿음과 기도의 핵심은 그 믿음과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대상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사는 게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 불안, 낙탐으로 뭐 어쩌고 해갖고 3시간, 4시간씩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해서 사람 죽이는 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에 빠져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있는 말씀 거기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오래해도 하나님께 가증한 게 된다는 거예요. 28장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여기 나오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3시간, 4시간 해봐야 기도해봐야 그게 뭐였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 알릴 것을 알려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7절 그리하면 하나님이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아니에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야 저 고통 속에서도 저 사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야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저 집에 저렇게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평안이 알겠죠? 이런 평안과 그러한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만사형통한다고 써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100% 다 들어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 생활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의 모습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도가 참 짧은 사람이 이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야기한 거는 제가 상식 수준의 얘기를 했거든요. 상식 수준. 예, 그래서 이 상식 수준 이상으로 조금씩 더 진보되는 그와 같은 기도의 생활, 예배 생활, 그리스도의 생활을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